여긴 엄청 조용해요. 여기에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딨지? 누구일까? 물고기? 거북이? 아니면 혹시 악어? 아 깜짝이야! 힘쌤 악어가 나타났어요! 와! 햄팡아 안녕! 나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악어. 이곳에선 내가 가장 강하지. 안녕 악어야. 혹시 네가 노래를 잘하는 악어니? 그건 내가 아닌데. 그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저기 있어 저기. 힘쌤, 악어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조금만 기다려봐. 곧 나타날 거니까. 어? 혹시 저 커다란 새가 노래를 잘하는 새예요? 어머, 햄팡아, 난 아니야. 응? 그럼 누구지? 햄팡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해. 걔는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거든. 어? 힘쌤,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만날 수 있겠다. 햄팡아, 저기야. 저 두꺼비가 노래도 잘하고 악어를 이기는 사탕수수 두꺼비야. 이 작은 두꺼비들이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악어를 이긴다고요? 에이 참, 힘쌤 장난이죠? 햄팡아 진짜야. 정말요? 어떡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사탕수수 두꺼비가 악어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햄팡아 안녕. 내가 어떻게 커다란 동물을 이기는 건지 궁금하구나. 응, 두꺼비야, 가르쳐줘. 그건 바로 내가 가진 이 독 때문이야. 내 목 뒤엔 독이 나오는 커다란 독샘이 있거든. 그래서 악어는 물론 독사들도 날 피한다고. 흑! 저건 사탕수수 두꺼비잖아. 잡아먹으면 분명 위험해질 거야. 얼른 도망가자. 뭐? 사탕수수 두꺼비가 여기에 있다고? 이런, 친구들한테 빨리 알려야겠는걸. 얘들아 조심해. 여기에 사탕수수 두꺼비가 있어. 우와, 정말 독사랑 도마뱀이 사탕수수 두꺼비를 피해 달아났어요. 봤지? 그래서 내가 커다란 동물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내 몸의 독이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지.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힘쌤, 이 두꺼비 이름은 왜 사탕수수 두꺼비예요? 사탕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사탕수수 밭에 농사를 방해하는 딱정벌레를 잡는 두꺼비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이 두꺼비를 풀어놓으면서 사탕수수 두꺼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래서 조금 아쉬워. 난 더 멋진 이름을 갖고 싶은데 말이야. 멋쟁이 두꺼비나 늠름한 두꺼비. 어때? 나랑 잘 어울리지? 응, 잘 어울려. 친구들이 날 부르네. 얼른 가봐야겠다. 우와, 힘쌤, 여기에 사탕수수 두꺼비가 엄청 많아요. 그러게, 다들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걸까? 햄팡아,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얘긴 들었지? 그럼 혹시 노래 잘하는 친구가 바로 너야? 두꺼비. 그래, 나야. 노래 잘하지? 두꺼비야, 너 정말 노래 잘한다. 다음엔 햄팡이랑 꼭 같이 부르자. 오나 봐요. 그러게. 와,
빗소리 엄청 크다. 어? 다시 빗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러게. 빗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근데 해봐. 이 빗소리는 저기 몬스터 언덕에서 나는 빗소리인 것 같은데. 아, 몬스터 언덕에도 비가 내리나 봐요. 어, 키토랑 초롱이는 비 오는 날 뭐하고 노는지 궁금하다. 그러게. 김쌤도 궁금하니까 야. 우리 우산 쓰고 같이 만나러 가볼까?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야, 내 친구 몬덕이 나와라. 팡팡. 알고 있니? 내 친구 몬덕이? 산디 산디 하니 바람 불어오면 깡총 깡총 장난꾸러기 키토랑 꼬마 화가 초롱이랑 아하 호호 제가 우리 친구 몬덕이 재미있는 빗방울 소리 오토바이로 신나게 달릴 거야. 아, 나도 자동차로 달린다. 아, 부릉부릉. 자동차는 빨리 갈 수 있어. 부릉. 두두두두두두두두. 오토바이도 빨라. 그치, 몬더가. 어? 어? 아이, 그럼. 아, 둘 다 빨라. 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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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온다. 아, 빨리 집에 가야지. 안녕. 그래, 안녕. 나도 집에 가야지. 그래. 잘 가. 몬더기가 심심하겠다. 그래, 혼자 있잖아. 아니, 안 심심해. 재밌는 노래소리가 들려. 어디서? 잘 들어봐. 나는 안 들리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봐. 아, 빗방울 소리를 말하는구나. 너희는 어떻게 들렸어? 난 눈을 감으니까 소나기가 오는 게 보이면서 우다닥 소리가 들려. 난 보수비가 떨어지는 게 보여. 사사삭 사사삭 소리가 나.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어? 어? 오. 두두두 두두두. 어, 빗방울이 그 위에 떨어지는 소리구나. 우와. 두두두 두두두. 이게 무슨 소리지? 잘잘잘잘잘잘. 아, 빗방울이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소리네. 누가 왔나? 아, 똑똑똑.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오토바이로 재밌게 놀 수 있겠네. 아, 밥 맛있게 먹었다. 되게 배부르네. 초롱아, 반찬은 뭐 먹었어? 맛있는 튀김. 튀김? 반찬으로 튀김을 먹었다고? 아니,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튀김 소리처럼 들렸다고. 잘잘잘잘잘잘.
소리야? 응?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오토바이 달리는 소리처럼 났었는데. 응? 두두두 두두두. 난 다람쥐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줄 알았어. 똑똑똑. 어? 난 토도독으로 들렸어. 같은 빗방울이라도 떨어지는 곳이나 크기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거든.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들었어? 난 우다닥 우다닥 소리가 들려서 커다란 고인이 우리 집에 뛰어오는 줄 알았어. 난 풀밭에 느림보달팽이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 사사삭, 사사삭. 빗소리가 두두두, 두두두 들리기도 하고. 찰잘잘, 찰잘잘 들리기도 하고. 그럼 얘들아, 이 빗방울 소리를 모아서 함께 노래를 해볼까? 좋죠. 났는데? 저 같지? 내가 빗방울 소리를 냈는데. 아이 뭐야? 또. 친구들, 오늘은 7월 1일, 7월의 첫날이에요. 자, 오늘 함께한 우리 집 유치원도 신나고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좋아 좋아. 얘들아. 오늘도 신나게 놀았지? 와, 더 신나게 놀고 싶다고? 자, 그렇다면 김쌤이 더 신나게 집에서 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도 확인해주세요. 친구들아, 재밌게 놀고 동영상 찍는 것도 잊지 마. 잊지 마. 그럼 힘쌤이랑 햄팡이가 꼭꼭 챙겨볼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친구들, 우린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 건데,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몇 시였더라? 9시 40분이요. 그렇지. 7월에도 우리들의 놀이는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쫙! 이제부터 시작해요. 자, 부채. 힘쌤은 작아지는 부채. 놀아요. 나도 혼자서요. 신나게 놀아요. 너무 커졌다. 사진 작아져라. 더 멋진 내가 될 거야. 자,
시간을 잘 보내고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우리 집 유치원.